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로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만도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043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도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만도는 한라그룹 계열사로서 제동, 조향, 현가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조향장치, 차선변경 안전시스템, 자동주차 시스템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만도라는 기업의 차트 보시게 되면 약8% 정도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과열 구간, 과매도 구간까지 왔고, 그리고 지지선까지 터치한 만큼 반등 줄 확률 높겠다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깊어짐에 따라 이 만도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지금 공장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도의 자동차 공급 업체들의 자동차 부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만도의 공급 또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빨리 완화되어야지 다시 한번 주가 회복하면서 실적 강세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만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오늘 약8% 정도 강세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조금 읽어보게 되면요. 반도체 공급 대란에도 하반기에도 성장세 쭉이라는 기사로 나왔습니다. 조금 읽어보게 되면요. 만도가 반도체 공급 대란을 뚫고 1분기, 반도체 품귀 현상이죠. 품귀 현상을 뚫고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원가 절감과 북미 매출 호조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성장세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원가 절감과 중국 지역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95,000원대로 기존 목표 주가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만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 정도 증가를 했고 1조 5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3.4% 늘어난 71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13%를 상회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망치 크게 상회한 만큼 어느 정도 주가 또한 실적에 대한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을 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도 매우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분간은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북미 T사 전기차 기업의 중국 매출 호조이면서 1분기 2조 9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폭스바겐 서스펜션 대규모 수주도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주가 본격화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매출과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만도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영업이익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 계속 받으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지선 64,000원대 지지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반도체 품귀 현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고, 이때는 이제 지수 조정도 함께 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행히 58,600원대 지지선 디디면서 오늘 영업이익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영업이익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강한 모멘텀 받으면서 8% 정도 강세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쪽에 64,000원대 지지선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빠른 시일 안에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면서 이 64,000원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반등 나와 주어야지 이 만도라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 수급 들어오면서 이 64,600원대 지지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공매도 재개한 만큼 소폭 하락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반등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수 자체가 반등 나와 주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만도 또한 조금 더 수급 들어오게 되면서 좀 강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빠르게 반등 나와주면 만도도 빠르게 이 64,600원대 지지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도 같은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미래 성장성이 좋은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2분기, 하반기 영업이익도 좀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아도 이제 지수 자체만 빠르게 회복된다면은 64,000원대 지지선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3거래일 매도했고요. 기관이 2거래일 매도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8% 정도 강세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좀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수 있을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만도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만도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만도라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포털 사이트 오셔가지고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 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4월 30일 금요일 날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종목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들어가니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목 추천을 하실 때는 일단 기존 매수가와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주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무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채널에 오셔가지고,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 추천하시는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언제든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정말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